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겨울 새벽.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대법원 빈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잠입했습니다. 이 남자는 법원 컴퓨터에서 24,5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. 파일을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. 비밀스러운 작업을 마친 남자는 놀랍게도 현직 판사였습니다. 김민수라고 그 친구가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데 재판부로 나가기로 됐어요. 이미 다른 법원에 나가기 직전에 새벽에 와가지고 이 일 터지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혼자 24,500개를 막 지운 거예요. 그건 심의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지시했죠. 지시했고 왜 지우라고 지시했을까 그래. 파일을 삭제한 사람은 김민수 판사. 당시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이었습니다. 파일을 삭제한 그는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. 그런 문건들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몰랐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일을 공개적으로 시킨 게 아니고 약간 점조직처럼 시켰다고 들었거든요. 점조직이요? 직접. 바로바로. 그렇게 시켰다고 들었어요. 여보세요? 네. 저기 김민수 판사님이시죠? 누구시죠? 저 MBC PD수첩 팀의 서종문 PD라고 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전화 끊겠습니다. 저 판사님, 저기 1월 달에 저기 대법원장 퇴임식을 7개월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했습니다.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.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.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한 달 뒤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임 대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싹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인멸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되었습니다. 파일을 다시는 복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겁니다.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. 그 말이 지금도 꼭 적용되는 말이지 않나.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.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. 있지만 반면에서 당시 법원 행정처 실무 책임자는 임종헌 차장. 업무 역량은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손꼽히던 판사였습니다. 구조하기 위해서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지금 행정법원 하청원 대한 변형 회장님 너무 민감합니다. 수상한 대법원 문건 삭제 사건의 배후는 누구일까? 이명박,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권력의 정점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.